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퇴임교원 9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위해 마스크 구매에 사용해달라며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퇴직 교원들이 고국을 떠나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보낸 교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가슴 가득히 쌓인 추억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문을 나선다며 그 마음을 담아 외국인 재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남 지역에 위치한 13개 교회 담임 목사들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우리들교회 등 13개 교회는 갈보리교회에서 협약식을 갖고 부활절 헌금 또는 교회의 이웃돕기 헌금을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모인 교회 담임 목사들은 사회적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월급의 30%를 후원하기로 합의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사 연합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온라인 수업 기기 지원에 나섭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을 것을 우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회원 교사들의 교원 성과급 가운데 일부를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자금과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교사들의 원격 수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질 높은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최근 바퍼 앞마당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인 마스크 4,200개와 손소독제 500개를 예장통합사나 대구 만민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날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바퍼를 걱정하며 3355 보내주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난 중에도 나눔과 섬김을 더욱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